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0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4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과 다음으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즉 10천간 중에서 9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임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수, 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에는 양의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음의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대수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일 공부하는 음수인 개수는 대수가 아니라 이제 우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바다라든가 내지는 강호수 같은 거 있죠.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을 대개 이제 임수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는 우로수, 즉 하늘에서 내리는 뭐 잔잔한 비라든가 옹달샘이라든가 내지는 이슬 같은 것, 내지는 겨울 같은 때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박도 뭐 개수로도 볼수 있겠지만 쭉눈 같은 것이 바로 개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하고 개수 똑같은 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임수는 그 양이라든가 규모 면에서 되게 돼요. 굉장히 큽니다. 큰 바다 다 가보셨을 것이고요. 한강이라든가 아니면 큰 호수 같은 거 봤을 때그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 쉬운 말로 겁나게 억수로 많은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닷물이 치거나 강이 흐르거나 뭐 호수가 고여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물이 존재하는 것밖에 안 되죠. 특히 물은 이제 흐르게 돼 있는데 임수 같은 그러한 큰물 같은 경우는 그냥 흐르게 되면 아무런 용도가 없어요. 옛날 같은 경우 뭐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우리 구한말 때 아니면 뭐 60년대 70년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리를 즉 물을 잘 치수해야지만은 그 나라의 풍년 즉 농사 짓는데 큰 어떤 작용을 하게 되죠. 꼭 농사뿐만 아니라 뭐 용수로 쓰는 것은 생활 용수 우리가 마시는 물도 팔당댐 같은 데서 수원을 얻어가지고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그거를 정화시켜서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업 용수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업 용수 같은 걸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게 되면 뭐 물이라고 하는 자원이 충분히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어떻게 돼 물이 비가 안 와서 가물었을 때는 강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없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댐도 짓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물을 치수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물이 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물 같은 경우는 가두게 되면 큰 물을 가둘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임수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두어서 댐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시설물을 해서 물을 가두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것을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댐으로서 가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용도를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용도 있게, 즉 제방을 할수 있는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칠살에 해당이 되시죠.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토는 무토에 비해서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작은 흙에 해당이 돼요. 분토라고 해서 무토 공부할 때, 기토 공부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는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는 건토로서 고황토 큰 산이라든가 아니면 큰 평원과 같은 그런 광범위한 어떤 흙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토는 작은 문종 옥탑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화분 같은 데 담겨져 있는 그런 분토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은 무토
기토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매우 부족하다. 물론 이제 지지로 진토, 술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충미토가 있고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기토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토 자체가 뿌리가 미약한 경우에는 거의 기토는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가 너무 왕할 때 기토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수 동주 돼서 물로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무토를 치용해서, 칠살 무토를 치용해서 제방을 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데고 임수를 갖다가 무토로서 제방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돼? 임수일간이, 일간인 임수가 왕했을 때, 왕했을 때라야지만 무토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가 왕한 계절 어느 계절이 될까요? 신월 정도 되면, 지금 말한 신월 정도 되게 되면 임수가 장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왕금이 생조해 주는 그런 생을 받기 때문에 임수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월도 금이 왕해서 임수를 생해 주기는 하지만, 요거는 유월 같은 경우는 약간 별개 다른 용도가 있어요. 이건 내가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되게 되면은 금백숙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금백수청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 금수쌍청이다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나 기토로서 제방하는 용도보다는 이때는 달리 다른 어떤 용도로서 쓸수 있다. 그것이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6월이 됐을 때, 제가 6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내가 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임수가 수가 왕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신월, 해월, 자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임수를 쓰는 것이 정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를 쓸 때는 수가 왕해서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하니까 어떻게 돼? 사주 자체가 한습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하면 무토가 임수를 제방을 한다 하더라도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뭐로서 화가 있어서 화가 토를 어떻게 돼요? 보좌해야 한다. 이래야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신월이라든가 해월, 자월 아니고서는 임수가 무토를 쓸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인월도 해당이 되고, 타 묘월도 해당이 되고, 진수충면 어느 월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월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번 토가 왕한 때잖아요. 토가 왕한 때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자수가 임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진월이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신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진월 토왕절이고 임수가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진월 때다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긴 하지만은 수의 고지에 해당이 돼서 자수라든가 이렇게 신자를 보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이렇게 임수가 꼭 신월, 해월, 자월이 아니더라도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무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월, 해자월이 아니더라도 진월, 수월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월이 있더라도 타 간지로 인해서 금수가 너무 많아서 일간인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토로서 제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지금 무토로서 제방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가두어서, 댐으로 가두어서 큰 물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있다, 이렇게도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잖아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그 성질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표현한다. 충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쓰나미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 물이 있을 때 태풍이 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울이 치게 되고요. 파도가 치게 되고, 내지는 저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일본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쪽 어디 후쿠시마 그쪽에서 원전이 폭발하는 그런 사고도 있겠죠. 그렇게 임수가 크게 소용돌이치고 큰 파도를 만들어내고 쓰나미를 만들어서 모든 곳을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잖아요. 이러한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뭐라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하는 성질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토로서 제방을 하게 되면 임수가 충분하는 성질을 잃게 되고 중재, 절제를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큰 파도가 칠 때는 방파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방파제 같은 거를 높게 쌓으면 그큰 물이 밀어닥쳐가지고 해일에 대한 어떤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방파제를 쌓는다는 것 내지는 댐을 쌓는 것 자체가 무토로서 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가 약할 때는 충분한 성질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은 임수가 이런 식으로 세력을 크게 얻게 되면 이 임수는 마치 쓰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왕한 일간은 억제해야 된다. 근데 양간 같은 경우, 양간 중에서 임수 같은 경우는 관살로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정관인 기토보다는 칠살인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임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하는 것이죠. 자,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령 내지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원이라고도 하고요. 뭐 재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월령이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위치라고 하는 것은 월주 에 있는 천간지지로 나눠지는 데서 아래 글자를 갖다가 월령월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월령월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월령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자가 달월자지만 이거는 계절을 뜻하는 것이죠. 어느 연도에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는 예를 들어서 1, 2, 3월은 대개 1월은 아직 겨울이고요. 2, 3, 4월이 대개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4, 5, 6, 7월 정도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 9, 10월, 8월부터 입추가 들어가죠. 그래서 8, 9, 10월 정도는 가을로 볼 수가 있겠고, 11, 12, 그 다음 1월까지는 이제 겨울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계절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왕쇠의 개념과 어떻게 돼요? 한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뜻하겠죠. 여름 같은 5, 6, 7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할 그럴 때는 여름 같은 경우 화가 왕한 오행 중 화라고 하는 오행이 왕할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운 겨울에 해당이 되죠. 이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가 왕한 계절, 임묘진로는 봄이죠. 목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하는 이 신월부터는 신유수로는 금이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또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알아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냐 차가우냐 이걸 놓고 보는 거예요. 여름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작년 내지는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뜨겁고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더 나았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작년은 좀 나았던 것 같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열대야 현상도 굉장히 오래 갔죠. 이거 한열이라고 하는 것 어디의 개념이죠? 바로 월지, 월령, 즉 계절을 갖고 있는 몇월 달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것에는 왕쇠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주 여덟 글자 중에서 일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입추가 이 신월에 있겠죠. 그래서 입추가 되면서부터 신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 중에서도 초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가을은 그냥 이렇게 맹충이 아니고 맹추 내지는 초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거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유술월 특히 신월 6월 같은 경우는 금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 금이 가장 왕하다라고 봤을 때자 금이 가장 왕하면 왕할수록 가장 약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떤 오행일까요? 자. 아, 그렇죠. 금이 왕하면 왕한 금이 극하는 것이 가장 약한 겁니다. 자, 금이 뭘 극하죠? 목하죠. 그러니까 신월 같은 경우는 금왕절이지만은 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목은 여기가 바로 가장 약한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 가장 약한 오행이 바로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왕한 이론 때는 금이 극하는 것은 목이지만 금이 생하는 것은 수를 생하죠. 그래서 금생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면 왕한 금이 생하는 수는 그 다음으로 왕하겠죠. 그래서 수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 그다음 그래서 금 신월 같은 경우는 금수가 같이 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금수가 왕하게 되면 날씨는 추워지게 되겠고요, 서늘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수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약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화는 약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금이 토의 기운을 설기하죠. 그래서 화토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왕한 오행 신월은 금이 가장 왕하고요. 그 다음으로 왕한 오행은 수가 그 다음으로 왕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화토는 병지라서 매우 쇠갈 쇠잔하다라고 표현할 할 것이고요. 목은 가장 약한 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신월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았다라고 하면, 자,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임수는 신월에 태어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생이기 때문에 임수가 이때는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는 세력을 갖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갖는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토를 취용해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임수의 충분한 성질도 억제시켜 줄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또 가두어야지만, 많은 분은 가둬놔야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꺼내서 쓸수 있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내지는 생활용수로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무토로서 어떻게 됩니까? 임수를 갖다 제방할 수 있는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무토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서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토만 있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 화토에 해당이 되죠. 화토는 어떻게 됩니까?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 화토는 왕하지만은 이게 이제 4, 5, 미월 지나서 이추가 지나게 되면 금수가 세력을 갖기 때문에 화도 약해지지만 무토도 어떻게 됩니까? 왕금의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토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무토는 약하고 식신인 금은 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치는 똑같습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환경은 똑같지만 임수라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장생의 왕금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임수는 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왕금의 일간의 기운을 설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무토가 왕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하려고 하면 무토의 힘이 어떻게 돼요? 많이 딸리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병화가 없을 때 이제 정화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정화의 공력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무토를 생조해 줄수 있겠고요. 무토를 생조해 주면 무토가 힘을 얻어서 능히 임수를 제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는 무토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이 무토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도 무토가 금을 억제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물론 병화일간이 내지는 병화일간이 아니죠. 병화 내지는 정화가 금을 파국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을 좀 절제시켜주는 거예요. 너 그만 무토의 기운을 그만 설기해라 이렇게 하면서 기운을 금의 기운을 약간 절제시켜 주는 것이지 반드시 병정화가 금을 파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화일간이 또한 가지 병화일간이란다 자꾸 병화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가지 하는 것은 뭐예요? 신월에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주가 한습해지면 기운이 어떻게 돼요? 하강에서 서늘해지는 그런 기운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 내지는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조우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병화를 가지고 세 가지 용도로 쓸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금을 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용신으로 쓸수 있는 무토를 도와주는, 좀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늘한 기후를 조우해 줄수 있는,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무토
무토에 비해서 병화가 하는 일이 더 많으면 오히려 무토보다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용신으로 치용하고 치용하지 않느냐는 얘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많이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건 일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간의 용도를 일간의 어떤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내지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놓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무토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일간 임수는 왕한데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오히려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병화가 많은 수에 의해서 오히려 극해를 받게 되니까 오히려 병화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토는 수가 왕해서 병화가 파극당하는 것을 무토가 다시 수를 제해주니까 서로 공생공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극도 하고 상생도 하는데, 상생이라고 해서 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개념은 아니고요. 또 상극,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왕한 것은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은 도와준다, 즉 생조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생의 개념인데,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서로 상생과 상극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수 있는 것이지, 어느 상생만 있고 상극이 없고 상극만 있고 상생이 없다, 이것도 다 균형이 깨진, 즉 중화가 깨진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토가 가장 중요한 용신이 될 것이고요. 무토가 있은 연후에는 병화가 있어서 무토를 생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무토가 없었을 때는 임수 자체가 신월에 태어나면 왕하기 때문에,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목이라도 있어서 간목이라든가 을목지지로 임묘목들이 있어서 왕한 임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목이 다시 왕한 임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다시 화를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주 국세가 식신 생재 내지는 상관 생재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토를 쓰고 병화를 쓰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제자 약살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원래 임수를 용도 있게 만든다라고 봤을 때, 신월의 임수가 태어났을 때는 제자 약살 격으로 가는 것이 사주 국세가 더 월등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최선책이다라고 봤을 때, 무토가 없이 목으로서 임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목으로서 화를 생해줘서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 하는 걸로 본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물론 이 사주 국세도, 뭐 생재하는 사주 국세도 나쁜 사주 국세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자 약살로 가는 것에 비해서는 차선책으로 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임수가 신월을 태어났을 때 생재할 때는 상관생재보다는 오히려 식신생재의 국세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임수 일간에서 봤을 때 상관생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든가 묘목을 봤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식신생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라든가 임목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상관생재보다 식신생재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지는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왜 임수가 신월을 태어났을 때 토가 없을 때는 상관생지하는 것보다 식신생지하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서 답을 얻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그냥 단순하게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학습하는데 좀 좋은 결과를 낼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제가 설명할 때다 답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임수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고 난 연후에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임수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사주를 먼저 볼 때는 격이 어떤 격이냐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먼저 되겠죠. 자, 양수인 임수가 양금인 신금을 받습니다. 금은 수를 생해하는 것이고요. 일간 임수가 금의 생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 일간 입장에서 지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조해주는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일간 임수가 인성을 받습니다. 근데 저것은 양대 양이니까 어떻게 돼요?
편인이 되겠고요. 사주 격국으로는 편인 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혹자들은 자 임수가 임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비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월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비견격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격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고요. 자 임수가 투출했으면 그냥 같은 비견이 투출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격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신금 가지고 지지신금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편인 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임수도 월령을 택해서 왕하고 금 자체도 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엄마도 왕하고요. 그 다음에 나도 왕하다 해서 모왕 자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토를 취용해 가지고 저 임수를 예방해야 되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주를 보게 되면 기토해수가 있는데 임수 일간 임수와 월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연지의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녹에 해당이 되죠. 녹. 그렇다고서 연지에 있는 이 해수 가지고 걸록격이다 이렇게 격을 잡으면 진짜 대략 난감합니다. 이거는 격을 잡을 때는 항상 월지를 가지고 잡는 것이지 연지라든가 타 지지 가지고 격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는지에 대해서는 뭐 뻔한 이치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연지의 해수가 있다고 해서 이걸로 갖다가 걸록격을 이렇게 잡으면 정말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임수가 월간 일간에 있는데 신금 해수를 보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왕한 임수는 반드시 무토를 얻어 가지고 재방해야지만 임수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월간에 있는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임수를 재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면서 분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문전 옥답 전원토 같은 거면서 물기가 있는 진흙 가지고 저렇게 큰 바닷물 강호수를 재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임수 자체가 탁해지죠. 흙탕물이 되는 그러한 좀 역사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그런 글자가 되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토 가지고 재방할 할 수 없을 바에는 저 기토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것. 있어 가지고 자꾸 주머니에다 잔돈 100원짜리 갖고 다녀봤자 1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잔돈 같은 거 무겁게 갖고 다녀봤자 주머니에 구멍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러면 잔돈은 집안에다 잘 모셔 놔놓고 그냥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요즘 또 카드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쓸 용도 없는 기토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임목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가 있어서 재방할 수 있으면 반드시 임수가 왕할 때는 토를 써가지고 재방을 해야 되지만 여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없습니다. 아, 또 이 상황에서 또 인중무토, 신중무토, 그 다음에 해중무토를 언급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중무토는 약간 예외 별개라 하더라도 인중무토, 신중무토, 해중무토는 쓰지 않는다. 격으로도 채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궁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만약에 천간에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그 무토는 쓸 수가 있는데 인중 안에 있는 오로지 여기만 있는 무토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궁 안에 있는 무토는 쓸 수가 없겠고요. 병화, 갑목만이 용도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제일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한 임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 국세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국세. 즉, 사주 국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식신, 생재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지지에만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생재하는 공력이 매우 작다. 그래서 천간으로 갑목이라든가 병화 같은 것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사주 국세는 더 좋아지는 것이고요. 만약 부득이 임목에만 있다라고 하면 사주 국세가 매우 좀 협소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국량이 협소하다 이렇게 표현. 협소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국량이라고 하죠. 국량. 그래서 국물 그 국찌개의 양, 국물의 양이 아니라 사주 국세의 양이 협소하다 내지는 이게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임목을 쓰려고 했더니 금왕절에 신금하고 첩신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인신충, 다른 말로 인신상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인신상충하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 인중에 있는 갑목이 신금으로 인해서 와장창창, 몽창창 이렇게 다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젠장을 기토도 못쓸 바에 임목이라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원령 무시무시한 신금에 의해서 임목이 시말로 전문용어로 이제 박살이 난 것이죠. 깨죽났다 그러죠. 깨죽났다고. 그래서 임목이 깨졌습니다. 그렇다고 임목만 깨지냐? 그건 아니고요. 신금 자체도 상해를 입긴 있지만은 신월에 금이 왕하기 때문에 금이 상해를 입는 것보다는 목이 상해를 입는 것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신상충이 된다 하더라도 금왕절에 연지해수까지 있기 때문에 수는 아직 세력을 크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임수가 약해진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 3주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무토를 치용해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여건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생시, 어떠한 생시를 보는 것이 사주를 중화시키는 좋은 생시가 될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이고요. 시간에서는 경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 일간이 신월에 대해서 일간이 왕한 중에 연지에서 해수를 보고요. 시지에서 다시 양인 자수를 받죠. 자, 요거 양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인. 자수는 임수에게 있어서는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인신상충이 돼서 임목도 깨져 있게 있으면은 이수 자체가 자수양 경금까지 받기 때문에 이 임수가 굉장히 왕한 중에 기토 가지고는 요거를 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저 목도 깨졌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죠. 뭐 기토에 의지할 상황도 아니니까 이거를 갖다가 해서 종격으로 보게 되면, 종격.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종할까요? 수로 종할까요? 금으로 종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금보다는 수로 종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임수 일간이 수가 왕에서 전체가 수국을 형성하는 거고 똑같잖아요. 이거는 종격이라기보다는 전왕 격에 해당이 됩니다. 전왕격. 자, 사주 격국에는 십정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정격. 자, 쓰진 않고 말로만 할게요. 정관격, 정제격, 편인격, 정인격, 다시 정관격, 편관격. 편관격은 칠살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인격, 편인격, 그다음에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그다음에 양인격,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걸록격. 이게 십정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왕격에는 다섯 가지가 있겠죠.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다음에 가색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종혁격은 다른 말로 백호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로 종하는 이런 윤하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환격, 즉 일간이 스스로가 왕에서 일간 스스로가 돼버리는 것이 전환격입니다. 예를 들면 임수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전체가 수국이면 그냥 일간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이런 것이 전환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간을 버리고 타 오행으로 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일간이었는데 금이 다 왕에서 일간을 버리고 금으로 종하는
칠살격이 아니죠. 이거는 칠살격이 아니라 종살격이 되겠죠. 종살격. 그 다음에 인성으로 종하게 되면 종왕격이 되는 것이고요. 식상으로 종하게 되면 종악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으로 종하게 되면 이거는 종재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간을 버리고 종하는 거고, 그래서 종격하고 전원격하고의 차이는 전원격은 일간이 일간 스스로 일간 자신한테 종하는 것이고요. 종격은 일간을 버리고 타 오행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격은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종격은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합합격이라고 해서 합합격이라고 했죠. 이거는 두 오행이 합해 가지고 다른 오행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기합화토격, 을경합화금격, 병신합화수격, 정임합화목격, 그 다음에 무계합화 화격,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외에 기타 제격이라고 있죠. 기타 제격 이런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상 독살격, 시상 뭐 독재격,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유골서기격, 도충격 뭐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기타 제격은 그냥 제껴놓으셔도 상관, 이름 그대로 기타로 제껴놓으셔도 그냥 상관없겠고요. 10점격에서 70% 80% 전원격 종격, 그 다음에 합합격에서 나머지 한 20% 에서 25% 기타 제격 한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10점격에서 한 70% 80% 이거를 갖다가 간과하고, 특수격 이런 거 공부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도충격 같은 거 보면은 막뭐 사주 원국이 없는 것을 축내해서 가져와서 그 관성을 쓰고 이렇게 막뭐 유골서기 막 아주 막 공부 하나 해놓고 나면 막 전신이 막 전율이 막 오르면서 짜릿짜릿하거든요. 근데 사주를 볼때 그런 격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1만 8400가지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의 과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10점격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10점격만 열심히 하셔도 사주 보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 다음에 종격을 얘기하는데, 전원격, 뭐 종격, 뭐 합박격을 얘기하는데, 제가 사주를 이렇게 봐온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종격이 되는 경우도 극히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특히 초학자 여러분들 당부 드린데, 전환격, 종격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기타 제격 이런 거 더더군다나 신경 쓰지 마시고, 10점격만 하면 80% 격은 공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공부를 위한 사주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종격이 될수 있는데, 금왕절에 경금투처를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금으로 정한다라기보다는 수가 벌써 자수 신금의 생주를 받고 경금의 생주도 받고 해수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사주 전반이 수로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종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환격으로서 윤하격이 되는 것이죠. 윤하격,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내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신충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인충에 있는 목을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것이 양간의 어떤 특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것이 종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음간이 아니라 양간인 경우에는 특히나 대체적으로 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종격 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임인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인신충이 돼서 얘는 좀 깨졌죠. 요거를 갖다가 또 이자불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를 하나가 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얘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것끼리 둘이 충하고요. 얘는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충한 것도 깨진 바가지도 조금이라도 쓰려고 하는데, 얘는 그래도 그나마 좀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인중감목, 인중병화를 써서 왕수를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기토는 용도가 크게 없겠죠. 부득이 기토는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인중감목, 인중병화. 물론 이제 병화가 살아나게 되면 기토가 살아나기 때문에 전혀 간과해서 버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 기토는 아무리 대운에서 세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왕수인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진실 한번 보죠. 갑진실. 이렇게 되면 진토를 보죠. 진토. 진토라고 하는 것, 갑목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원래 약하지만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연지에 있는 해수, 즉 멀리 있다 손치더라도 해수에 장생을 얻겠고요. 깨졌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뭐 인해 뿌리는 줄수 있겠죠. 진이면 갑목의 능이 뿌리를 둘수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인중병화는 여기 인신축으로 인해서 깨졌죠. 그래서 인중병화를 쓰기는 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울로에서라도 목화운으로 와가지고 사주를 좀 조우하고요. 목의 세력을 좀 키운다라고 하면 식신생재로서의 어떤 사주 격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 진의 뿌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이 기토도 관성으로서 존재는 한다 하더라도 크게 용도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성이 있을 때는 관성을 먼저 논하고 생재를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는데, 무토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토를 어떻게든 쓰려고 생각을 했겠지만, 기토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뭐 이걸 뭐 관성을 제하면은 어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건 차라리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없어서 새로운 어떤 틀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300회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